네,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가시티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보다 먼저 이제 불경 메가시티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행정을 합치는 것뿐만 아니라 새 도시가 이제 경제 동맹 맺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장님, 메가시티는 좀왜 필요한 건지, 메가시티가 되면 뭐가 좀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계가 이 글로벌화되면서 나라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도시권의 경쟁 체제로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좁은 단위의 구획도 필요하지만 넓은 단위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부울경은 한 800만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그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주민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이 경제동맹을 주로 지금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가 부산시에 지금 경제동맹단을 두고 각 지역이 더 협력을 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교통부터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추진을 해서 분업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또 특성화도 해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중요할 텐데, 뭐 시너지, 교통, 첨단 산업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좀 주민들에게는 뭐가 좋아진다 이렇게 설득하고 계신가요? 주민들도 부울경이나 남부권이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갈리는데요. 특히 부산과 경남은 행정통합도 지금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은 경제동맹하고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높게 올라왔다고는 저희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저희가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동맹뿐만이 아니라 행정통합도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확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양시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하다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일 것 같기도 한데,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현재 어떤 생각이고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을까요? 경제동맹에 관해서는 부울경이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동맹은 이번에 그동안에 좀 조직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을 해서 지금 더욱더 강화하려고 하고요. 경제동맹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여러 가지 사실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경남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조금 이질적인 여러 영역들이 결합이 돼 있고 부산시는 조금 단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이 됐을 경우 경남에는 일부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행정통합을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점이 충분히 인식이 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통합은 약간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경제동맹은 바로 지금 실행하고 있는 메가시티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라고 할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남북권 관광벨트 사업을 통해서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호남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광역 그 벨트 사업을 또 광역 경제권 사업을 저희가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대한민국이 한 바퀴로만 돌려서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남부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축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 지방 정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통합에 대한 지자체의 이견을 좀 좁혀가는 것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제 부산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었는데요. 시장님도 마음이 좀 어떠실지 궁금하고,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게 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유치 전에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나 우리 대기업 또 기업들도 얻은 것들이 많고요. 전 세계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확장을 했고, 특히 부산의 경우에는 그동안 대한민국에 서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냈습니다. 그 결과 부산의 브랜드 지표가 괄목할 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 도시 지수에서는 세계 15위, 한 50계단을 뛰어 올랐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도 아시아 6위를 기록하는 등 또 세계 훌륭한 도시 100대 도시에도 처음 선정이 되는 등 부산의 브랜드 지표가 굉장히 올라갔고, 이것을 통해서 이 부산을 새로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 부산시의 새로운 비전을 확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부산의 발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상하이 같은 도시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 저출산 문제나 또 경제적인 잠재력의 약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도권 일극주의만 갖고는 이게 풀어내기 어렵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광범한 공감대를 얻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산은 지금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그리고 힘차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세계 2위의 국제 물류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금융 허브 기능을 넣고 또 이 사람과 기업과 이 돈이 자유롭게 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산뿐만이 아니라 부울경 남부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착실히 하고 있고, 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부산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어내는 과정이었다. 또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부산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도 네. 자신감을 잃지 않고 지금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